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하고 일본이 태평양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전투에서 미국이 함포 사격을 일본의 진지에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판이라는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군을 향해서 배에서 함포로 꽝꽝 때려댔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GPS가 없는 그런 때에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기 위해서는 그 섬에 미군들이 들어가서 직접 좌표를 배에다가 불러줘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군끼리 서로 무선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본군이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암호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뭐 인크립션 코드 64비트 뭐 이런 인크립션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바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서 800개가 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용어들을 인디언 말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랭귀지를 코딩해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윈드 토커스라고 얘기를 하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됐으면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된 영화의 한 클립입니다.
좋게 커 빼내 쇼리 카 카지 우자치 카 빼세 세 카지 카 세 마이 쇼리 도노 카 비 에자 엔세 아나 빛카 카지 일본어 다리 샤베테 리오니 키코에마스 에이고 데 아니마시오카 빛카 제 쇼체 네스나 빛 빛카 네 사티 빛카 에거시 Target reference, dog 1, south 700, elevation 050. . 영상이 한 번에 잘 나오더니 기적입니다. 너무나 또 속 시원하고 또 영상을 잘 봤습니다. 뒤에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일본군 장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속에서 물 먹은 소리 난다. 영어가 맞냐? 하면서 그들이 그 인디언의 언어를 도저히 이것을 코딩을 깨지 못해서 정확하고 또 이 전달력이 있으며 비밀화된 언어를 잘 활용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일화가 우리 전쟁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윈드토커 같은 우리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암호화된 코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미사일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뒤에서 든든하게 잡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한포 사격을 적진을 관통해서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 역할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언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절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암호 코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정확하고 또 능력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비밀의 무기를 수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차 전쟁 때는 인디언의 말로 윈드 토커라고 했다면 우리는 스피릿 토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늘나라의 언어인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정말 그것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영원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할 동기를 못 받는 이유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아닌가 보지.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확신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맞는 질문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는 기도, 저기에 표적에 정확하게
우리가 타깃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리고 정말 이 땅의 연약함을 주님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중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메시지를 오늘 가스퍼 프로젝트 9번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아닌데 매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과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그리고 헌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우리 적중하는 기도의 비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이메일로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없으시면은 우리 설교 아웃라인을 적어놨는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적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페르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에스더의 우리 남편이었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승리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에스더, 그들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아닥삭스다 왕 때에 그 궁중에 관원으로 있었던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오늘 책의 저자인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은 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궁중에 거하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매일 왕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은 대각권의 수석 셰프 정도 얘기할까요?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소수민족인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최강국인 페르시아 왕의 수석 셰프가 되었다. 그리고 왕의 먹는 것을 먹거리를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안정적인 위치, 권세자의 위치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불편할 것이 없는 느헤미야에게 그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유다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니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보고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에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여곡절 때 어떻게 완성하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과 같이 에스더를 통해서 확실히 멸망받을 유다 민족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와, 이제 수십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더 번창하게 하셨고 회복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준 느헤미야에게 준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 느헤미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마음을 낙심시킬 만한 그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게다가 성문들은 불에 타서 있으나마나 합니다. 지금 무방비로 적에게 그대로 노출된 예루살렘 성전, 그대로 노출된 예루살렘들의 거민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니가 목격하고 그 비참한 그런 낙담한 상황을 우리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인들을 귀환케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보호했던 느헤미야로서는 너무나 가슴 놀란 철렁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보고였죠.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에 절망적인 보고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15일 동안 shelter in place, 우리가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접촉을, social distance를 유지하면은 flatten the curve, 이 curve가 낮아져가지고
전염병의 확산수를 놓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미디어에서 듣기로는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3배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더욱더 늘어나서 현재 미국에만 2천 명이 넘었다는 그런 엄청난 가슴 아픈 비보를 듣게 됩니다. 또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뮬러스 패키지 돈을 많이 풀었죠. 2조가 되는 달러를 풀었는데 사상 유례가 없는 unprecedented 그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좀 돈을 또 받을 것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한편으로는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의 소식들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소식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 같이 느헤미야도 기다렸던 희소식과는 정반대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심정도 낙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비상상태를 발령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모르드개가 에스더 왕후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너 금식해야 된다. 3일 동안 기도해라. 요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은 회당이나 교회에서 우리 사순절 동안 금식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인업 하십시오. 이런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그의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늘어난 부담감, 무게감이 지워지면서 기도의 짐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금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비구름이 흠뻑, 수증기를 흠뻑 빨아들인 비구름이 지나가는 산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비를 낼 수밖에 없듯이, 비를 쏟아내듯이 너무나 무거워진 우리 느헤미야의 짐, 너무나 무거운 이 비보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쏟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적중하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머금는 사람이 적중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 기도의 짐을 머금는 사람만이 적중한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는 기도가 적중하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런 기도 짐을 주시는 이유가 그러한 기도를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화면에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지금 이 성의 망가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성이 무너진 것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 이러한 그의 심장을, 우리 기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엄청난 bad news, 비보를 듣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죠. 지금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답답하고 더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에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적중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을 머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식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죠.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어머니들 그러한 소식에 마음이 좀 내려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학교를 안 가는 shelter in place가 곧 끝날 줄 알았는데 5월 1일까지 연절됐다는 소식에 아마 가슴이 벌컥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무거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말 미국의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이탈리아와 중국도 추월해서 넘버 원, 제일 많은 감염자가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마음에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불안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아픈 곳을, 망가진 곳을 보여주시는 것은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초청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실 때 마음의 짐을 주실 때에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하라고 하고 그냥 나몰라 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짐을 주실 때에는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 일에 동참하는 축복으로의 초대인 줄로 능력으로의 초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밥 피어스 목사님은 1940년도 중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 번은 48년도 어간에 그가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 다른 선교사가 세운 크리스천 학교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 기숙하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근데 또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평소같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시켰을 때 정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집에 가서 꼭 얘기하라. 너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하렴. 이렇게 아이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한 여자아이가 10살, 11살 된 아이가 다시 울면서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들은 우리 바피어스의 목사님이 듣게 됐는데 이 아이가 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뻐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빠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와서 딸을 실컷 두들겨 패고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집에 쫓아난 고아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 울면서 아파하는 온 몸이 얻어맞은 만신창이가 된 그 아이를 우리 선교사님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밥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이 아이를 좀 입양하고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너무나 많은 고아들을 벌써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밥 목사님은 그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뒤져보니까 5불이 나왔습니다. $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를 주면서 선교사님에게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 이름이 White Jade인데 White Jade, 미국어로 White Jade에게 내가 5불을 줄 테니까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좀 테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내가 5불씩 선교사님께 드려서 이 아이를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하겠습니다. 바 피어스 목사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얻어맞은 아이를 보면서 전약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심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성경책에 뒷면에 속에 속지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break.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평생 그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고 그 결과 3년 뒤에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 수많은 가난한 고아들을 섬기는 그러한 기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기관은 미국의 현재 19번째로 큰 자선단체가 되었고요. 또 지금 전 세계의 버젯으로 $2.75 billion, 2조 7,500억 불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매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밥 피어스에게 이러한 엄청난 부담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broken 심장,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밥 피어스에게 burden으로 기도의 짐으로 주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world vision을 만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이 세상에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되는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의 짐을 우리의 마음의 짐으로 담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불편하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 마음을 이번 주에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게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의 짐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의 보도가 아픔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의 보도, sad news가 우리 아픔에 끌어안고 앉는 기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적중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이스터, 우리 조개가 진주, 작은 진주를 물고 있으면서 아프니까 계속 거기에 우리 케미컬, 계속 그것을 감싸고 감싸고 큰 진주를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보도, 어떠한 뉴스가 있으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기도의 우리의 끈으로, 기도로 점점 그것을 주님의 아픔의 기도로 들여 올려줄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께서 계획하신 능력의 도구가 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듣는 뉴스의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분들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주의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 봉사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이때에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우편 집배원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 또 위정자들, 특별히 그보다 못하다 기도할 것이 원해서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적중한 한포 사격을 하는 효과적인 기도를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적중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보시는 주여. 수식어가 길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어서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주 야로 기도하오며, 6절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자기의 연약한 죄를 기도한 다음에 본론을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거기 보면은 8절에 옛적에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끝에 9절에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00년 이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외칠 때에 했던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우상을 따를 때는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그들이 흩어져 딸지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사방 지면에서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던 모세의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모습을 느헤미야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가 못하시는 것이 없지만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 못하십니다. He cannot li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우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올 때에 우리를 모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말씀 따라 정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구체적인 한 가지 기도 제목 요청도 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페르시아인들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지금 불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동반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도를 3, 4개월 동안 계속했던 것을 볼 수 있죠.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니산 월까지 현재에 있었던 월부터 3, 4개월 되기까지 계속 하나님께 꾸준히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적중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주의 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everyday, 매일의 이 기도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자기의 원하는 것, 인간의 욕망, 자기의 느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끝까지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같은 내용 기도하셨습니다. Not my will, but yours, Father.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매일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무기를 이 시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상언하는 기도 제목, 내가 볼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What does God's word say? 하나님께서 뜻을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꼭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You said so.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수가 없고 반드시 역사는 적중한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적중한 뜻대로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할까요? 저는 몇 주에 거쳐서 똑같은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붙잡아야 될, 마치 느헤미야가 모세의 말씀 붙잡았듯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왕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씀에 의한 기도는 우선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2장 7장 14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내 스스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요즘 소셜 디스턴스는 6피트, 1.8미터가 되어야 되고 홀리 디스턴스, 하나님과의 거리는 0피트, 가까이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은 그것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익숙한 종교적인 예배, 어떤 장소에서 드린 예배를 폐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내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긴 우상들이 있나? 내가 하나님 위치가 되어서 결정했던 것들이 있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과 어떤 success story, 어떠한 내 career, 어떤 자녀의 잘됨,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기어올라서 하나님 위치에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깨뜨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7장 14절 돌아가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땅을, 주님 이 땅을, 이 때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You said so.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여러분들의 기도, 저의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죠. 부활절까지는 교회를 partially라도 오픈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발음이 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또는 우리 과학적으로도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과학, 너무 많은 통계를 신뢰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믿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이 세상의 최종 권위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어떠한 데이터도 아니고 과학과 의학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며 우리의 죄를 돌이킬 때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깨끗이 고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기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어쩌면 계속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지난주, 그 전주 비슷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짐을 주시면서 누가 이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기도할까? 누가 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는 기도를 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순종하고 겸비하며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용사가 될 때에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실 코너스톤을 아름답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like never before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개인 기도의 클로셋 옷장에 들어가서 주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